안녕하세요. 내 고향 네트워크 복지광장의 박시원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계절 가을. 이런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나들이를 떠나려고 주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오늘은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테마동물원 주주인데요. 이곳은 다른 동물원과는 다르게 동물들과 직접 교감을 하고 또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테마동물원 주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고양이라 불린 600년의 역사만큼 의미 깊은 볼거리가 많은 고양시. 그 중에서도 가족들 모두 오감 만족하고 특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테마동물원 주주. 멀리서만 동물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자연, 사람,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특별한 동물원으로 떠나보자.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주말에 어디로 떠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동물과 교감할 수 있고 또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테마동물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테마동물원 주주 함께 떠나보시죠.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동물원 주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있었으니 여기는 파충류관인데요. 이 주주동물원의 파충류관이 국내 최초, 국내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에 도대체 어떤 동물들이 숨겨져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구, 아구, 아구. 아구 봐봐, 아구. 아구. 좀 더 가까이 파충류를 볼 수 있도록 한 이곳에서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무서우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역시 악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무늬 비단구렁이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파충류 특화 동물원으로 시작한 만큼 정말 다양한 파충류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는 건가? 낮 동안은 수면과 일광욕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이구아나. 놀라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5m가 넘는 미얀마 비단구렁이를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심지어 목에 걸어볼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이겠죠?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물지는 아니겠죠? 네, 물지는 않아요. 그대로 쭉 한 바퀴를 돌고 가면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제 밑에를 받쳐주셔야 돼요. 뱀이 불편하지 않게. 예, 느낌이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알 것 같은 그 느낌. 약간 미끌미끌하고 좀 착잡하면서요. 온몸을 쑥 감고 있는데 얘가 굉장히 제 몸이 편한가 봐요, 지금. 잘 오고 있어요, 지금. 파충류관에서 짜릿한 체험을 마치고 난 후 이번에는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특히 조류관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특별한 재능을 지닌 주주동물원의 스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지금 먹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오. 잣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라고요. 이곳 조류관에서는 다양한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 다새예요, 지금 안에. 새도 막 날아다녀요, 밖에. 알록달록 다양한 빛깔의 새들. 과연 이렇게 귀여운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느낌은 어떨까요? 직접 이렇게 모이를 주시는 거예요? 네.
잘 먹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간질간질하네요, 느낌이. 오구오구 맛있어요. 잘 먹네. 여기 직접 새 모유를 주니까요. 약간 손바닥에 간질간질하면서요. 여기 직접 이렇게 부리에 모유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볼 것 많고 체험할 것이 정말 많은 테마동물원 주주.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한 특별한 광경. 저기 뭐 있어요? 검은 색깔. 저기. 원숭인가? 네, 이곳에서는 쥬레이터와 오랑우탄의 재미난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 특별한 공연을 잠시 감상해볼까요? 사진 찍으시라고. 오랑우탄이 매듭 찍는 거 한번 볼게요. 피자한테 보그려 주시죠. 감사합니다. 주주 동물원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무대가 이 오랑우탄의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다정하게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자유시간을 즐기러 가는 오랑우탄. 잘 탄다. 자전거 잘 타요. 멋져요. 나들이 가는 기분이에요. 오랑이 잘 탄대.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나 했더니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간식을 산 오랑이. 영양제 샀어요? 오랑이 영양제 샀어요. 진짜 몸에 좋은 거 먹네요. 맛있게 간식을 먹는 오랑이와 아쉽지만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동무하고. 오랑이 안녕. 뽀뽀하세요. 안녕. 뽀뽀 오랑 뽀뽀. 오랑이 안녕.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동물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여기 안에 바다 코끼리 있나 봐요. 빨리 안에 들어가 봐요, 우리. 바다 코끼리가. 이곳에서도 바다 코끼리의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잠시 그 공연을 감상해 볼까요? 평소 자주 볼 수 없었던 바다 코끼리의 귀여운 개인기 퍼레이드에 어른아이 모두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신통방통, 신기한 바다 코끼리의 다양한 재주에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바다 코끼리도 직접 만져보고 너무 좋네요. 어떻게 아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나요? 네. 아직은 처음이라 조금 놀란 것 같긴 한데 지금 한참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악어나 뭐 다른 거 보면 아마 좋아할 거예요. 마무리 인사까지 깔끔하게 하는 바다 코끼리. 안녕. 구경할 것도 경험할 것도 정말 많은 주주 동물원. 가는 곳마다 다양한 동물들이 시선을 끄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물들이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풍경이 낯설기도 하지만 다니다 보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동물들의 귀여운 모습에 발길이 절로 멈춰지는데요. 또한 멀리서만 동물들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만지고 느낄 수 있어서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일산 주주 동물원이요. 되게 아담하고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모로 다 골고루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크면은 다 못 보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오늘 평일날 온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긴 아담해요. 그래서 고루고루 잘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어른아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기 딱 좋은 곳. 울타리 없는 테마동물원 주주. 특히 이곳의 동물 먹이 주기 체험은 각 동물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입구에서 나눠주는 팸플릿을 이용하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사람,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테마동물원 주주.
화창한 가을 날씨에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테마동물원 주주로 놀러오세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테마동물원 주주,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화창한 가을 날씨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테마동물원 주주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주부 구단들이 모였습니다. 갓 지은 밥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 좋은 반찬들로 외로운 어르신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한마음봉사단. 그녀들의 손맛 가득한 사랑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봉사라면 빠지지 않는 그녀가 길을 나선다. 지금 어디 나가시는 길이세요? 지금요, 그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봉사하러 가요. 어르신들 점심 식사. 집에서 오는 거리는 멀지만 봉사하러 가는 길은 언제나 기분이 설렌다. 나눔의 기쁨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 먼저 복장을 갖춘 다음에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에 들어간다. 저마다 요리로는 일가견이 있는 봉사자들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두 역할 분담을 해오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께 대접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가장 먼저 몇십 인분은 족히 넘을 쌀을 씻는다. 쌀 양이 만만치 않은 만큼 씻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식사 대접 하루 전날 장을 보고 봉사 당일에는 이른 아침에 나와 신선한 재료로 주부 구단의 실력 발휘에 들어간다. 싱싱한 재료로 기분 좋게 요리를 시작하는 봉사자들. 많은 양을 준비하기 위해 쉬지 않고 분주하게 몸을 움직여 피곤할 만도 하지만 음식을 만들 때는 늘 엄마의 마음처럼 꿋꿋해진다. 그들이 만든 요리는 언제나 맛은 물론 영양까지 만점. 더욱이 눈대중으로 간을 해도 맛이 기가 막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져 가스불 옆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어느 한 과정도 허투루하지 않는 봉사다. 그들은 뜨거운 불 앞에서도 언제나 1등 요리사답게 정성을 다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닭고기 육개장 국물이 가득 우러나고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잘 익은 김치까지 준비되면 이제 식사 준비도 어느덧 막바지에 들어선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밥이도 먹으러 가세요. 좋아요. 한 식구가 돼요. 오래돼서 한 식구가 돼. 잘해주세요. 네. 네. 잘해주세요. 고마워요. 노냥 봐도 고마워요. 아저씨가 좀 잘해주니까. 어르신들에게 함께 식사는 사랑 그 자체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할 시간. 따뜻하게 시식해야 좋은 요리는 가장 나중에 준비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한다. 마치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볼 생각에 들뜬 봉사자들. 그리고 식사를 대접받는 어르신들도 살가운 딸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찬다. 드디어 식사 시간. 완성된 반찬과 밥이 어르신에게 전달될 때 봉사자들은 그동안의 수고가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 어르신들 마음도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찬다. 준비는 오래 걸렸지만 반갑게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면 봉사자들의 땀방울은 어느새 아름다운 결실로 꽃핀다. 갓 지은 밥과 국이 가득 담기고 식당 안은 맛있는 냄새가 가득 퍼진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어르신들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켜 잘 드시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봉사자들. 사랑과 정성이 가득해서인지 맛도 일품이다. 반반이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깨끗한 식판.
오늘도 봉사자들은 어르신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어르신들의 인사에 하루의 피로가 금세 사라진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식사 준비뿐 아니라 배식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하는 봉사자들. 그들은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들께 한없이 주고 싶은 봉사자들의 마음. 더할 수 없어 아쉽지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걸로 마음을 달랜다. 어르신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 너무 너무 뿌듯하고 막 일 다 하고 퇴근하면은 막 발걸음도 가볍고 행복감을 느껴요. 네, 보람이 있구나. 봉사자들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또다시 힘을 받는다. 뭐 항상 자신한테 보람되고요.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건강해서 항상 같이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오늘도 따뜻한 식사로 사랑을 전달한 봉사자들. 그들은 내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손을 내밀어온 한마음 봉사단. 그들의 하루는 이렇듯 꽃보다 아름답다. 외롭게 황혼기를 보내는 어르신들께 한결같이 마음을 전해온 한마음 봉사단. 그들이 전하는 사랑은 언제나 우려낸 사골국물처럼 가슴속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매일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밥 한 끼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단단하다. 한마음 봉사단 화이팅! 이제는 단 하루라도 식사 봉사를 걸으면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안절부절 못한다는 한마음 봉사단. 앞으로도 따뜻한 식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수십만 명의 걷기 애호가들이 걷기 좋은 명소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르딕 워킹을 통해서 건강과 활력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이른 새벽, 노르딕 워킹이 좋아 모였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바로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남산타워. 이른 시간이지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수의 스틱들. 걷기 동호회라고 하는데 장갑을 끼야 돼. 우리 워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토요일 아침이면 자발적으로 모여요. 몸도 마음도 상쾌하고 바르게 갖고 좋은 덕담을 나누고 건강을 챙긴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걷기 동호회가 500여 군데나 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 1만 명을 넘는 초대형 동호회부터 10여 명의 소모임까지. 이곳 역시 10여 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걷기 동호회로 유명한 곳. 2001년 발족, 2002년 4월부터 남산에 모여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남산 워킹클럽의 시작이다. 그 후 걷기 운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게 되었다는데 2012년부터는 노르딕 워킹을 도입하여 남산 워킹클럽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일찍 모여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가득하다. 청과 같이 우리 오늘 아주 좋은 기분으로 남산 걷기를 시작합시다. 종을 어떻게. 역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호회는 시작도 다르다. 남산 노르딕 파이팅! 오늘 처음 온 신입 회원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스틱 사용법부터 알려주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등산하게 되면 등산 스틱을 사용하죠. 근데 등산 스틱은 우리가 주로 이제 배낭에 넣었다가 하산할 때 무릎을 가는
그런 체중의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스틱을 잡는 거고요. 이 노르딕 스틱은 소재 자체도 카본이어서 가볍고 탄력성이 좋고 오래 걷기 때문에 그 팔의 엘보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70년 전에 핀란드의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여름에도 겨울 동안의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생각해낸 운동 방법인 노르딕 워킹. 크로스컨트리의 또 다른 이름인 노르딕 스키에서 유래돼 노르딕 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사계절을 함께 느끼고 10여 년 동안 함께하며 이웃사촌이 아닌 운동사촌이 되었다는 동호회 사람들.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걷기 동호회만의 매력이 아닐까? 운동을 하며 즐기는 자연.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인 남산타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시원하네. 아, 시원해. 노르딕 워킹으로 남산을 정복한 사람들. 매주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지만 오늘 처음 온 신입 회원들은 기분이 남다르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진 않네요. 본래 이제 오면서 힘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제 그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힘들진 않네요.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아, 좋네요. 꼭 어디 아침에 일찍 그 골프장 가서 라운딩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걷고 이 좋은 경치 보면서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각기 다른 운동이지만 생활 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찾는 사람들. 목표 지점을 정복하고 내려가는 길의 상쾌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건강한 시간. 노르딕 워킹으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은 상쾌함으로 가득하다. 앞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 서울에 있는 이 명산인 남산에서 항상 남산을 걷고 사계절을 봄으로써 건강도 회복하고 또 일상생활에도 아주 활기찬 일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참여자가 나와서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산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걷기. 노르딕 워킹을 통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고 생활의 활력을 찾는 사람들.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고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건강한 습관. 생활건강 분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걷기 열풍이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노르딕 워킹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앞으로도 걷기라는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의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과 지역 축제 소식입니다. 2014 고향 호수 예술축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공연, 체험, 가요제 등 일산 호수공원에서 추억을 남겨보세요. 제18회 과촌축제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과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거리예술의 초대, 즐거운 축제를 감상해보세요. 2014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군포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여러가지 책을 읽고 볼 수 있는 축제, 독서대전과 함께 당신의 책세상을 열어보세요. 2014 수성못 페스티벌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성유원지 1원에서 열립니다. 호수의 예술이 담겨있는 수성못 페스티벌.
생활예술이 담겨있는 축제를 감상하세요. 김제 지평선 축제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평선 가요제, 7080 콘서트, 벽오을 전통공예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있는 김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복제TV는 전국의 지역축제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북한산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이야기와 휠체어 봉사를 통해 나눔을 전달하는 곰돌이 봉사단, 그리고 예술가들의 공간인 에이블 아트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